네, 파소티의 킹스맨 우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볼 텐데요. 킹스맨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랑 그 주인공 스승이랑 뭐 사용하는 뭐 그런 우산으로 이제 킹스맨 우산이 유명해졌는데, 얘는 킹스맨에서 나온 그 우산은 아니고요. 그 우산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명품의 우산입니다. 그 킹스맨에서 나온 그 우산의 정체는 뭐잘 모르겠어요. 뭐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소티 브랜드의 킹스맨 우산이 아니냐, 이게 킹스맨 우산 아니냐 하는데, 확실히 아니고요. 이 우산은 그 킹스맨 우산보다도 더 고급의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 밤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 핸들이 밤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목 그대로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립감도 좋고, 역시 자연에서 오는 것이 다 좋죠. 뭐 몸에도 좋겠죠. 그리고 그 밤나무를 이렇게 열을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손잡이 모양으로 만든 거고, 마감 처리 이렇게 불로 잘 했고, 파소티 각인 있고요. 1956년부터 만들어진 브랜드네요, 파소티. 그러고 여기 끝에 요 끝부분도, 보통 끝부분은 뭐 알루미늄이나 그런 걸로 하는데, 끝부분 역시 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요. 요 천은, 이 패브릭은 뭐 파소티에서는 검은색, 파란색, 와인색, 카키색 뭐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킹스맨은 검은색이죠. 남자는 검은색.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나무대가 아니라 이 우산대까지도 이 밤나무로, 같은 밤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여기 손잡이가 나무인 우산도 이 대는 뭐 알루미늄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대까지도, 대마저도 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그래서 무게도 가볍고, 이 뭔가 일체감도 더 좋고요. 그리고 더 고급지죠. 이 끝부분까지 다 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여기에 파소티, 예, 메이드 인 이탈리아 택이 있고요. 그리고 요 천은 당연히 그 방수가 됩니다. 또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들수 있을 만큼 가볍고요. 역시 밤나무, 이 자연에서 온게 그래서 좋은 건가 봐요. 자동이면 또 멋이 없겠죠. 예, 신사는 딱 수동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거추장스럽지 않고요. 사이즈도 딱 적당해서 골프산으로 뭐 쓰시기에도 좋고, 가벼우니까 일단. 네. 밤나무의 그런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이런 그 구멍부터 이 나이테, 나이테, 아, 이 결. 결이 그대로 불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다돼 있어요.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굵어져서, 이렇게 잡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서 놓치기 쉽지 않게 이렇게 끝부분이 굵어요. 다른 부분보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만 5천 원이거든요, 이 우산이. 이 킹스맨 에디션이. 그런데 이게 밤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뭐,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게 파소티에서는 거의 제일 저렴한 우산에 속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샀던 우산도, 그거는 40 얼마였나, 아무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싼 우산 아니었는데, 이 우산은 더 쌉니다. 25만 5천 원. 남자라면 뭐 하나쯤 사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25만 5천 원. 네. 파소티 우산인데 25만 5천 원인데 또 킹스맨 스타일이야.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약간 정장을 좀 자주 입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 우산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남자친구 선물 뭐 25만 원짜리 몽뭐 그런 뭐뭐몽 땡땡 그런 지갑 선물하지 마시고,
이 25만 5천원짜리 우산 선물하시면 돼요. 물론 이 스탠드도 있는데 이 우산 스탠드도 있거든요. 이 스탠드는 굳이 뭐 선물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우산만. 저도 지금 킹스 이 파스티 우산을 두 개째인데 진짜 좋습니다. 일부러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네, 그렇네. 제가 사막에도 비가 오나? 사막에 살아도 이 우산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파소티가 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그 귀중한 손님들한테 주는 선물이래요, 이 파소티 우산이. 네, 그만큼 이 파소티 우산은 우산으로서의 가치 그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좀 그 양복 수트를 한번 차려입고, 물론 수트도 뭐 알마니나 최소 알마니는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수트를 한번 차려입고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여성분들도 좀 커리어 우먼 있잖아요. 그런 뭐 양복 수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 우산 이거 괜찮습니다. 여성이 들기에도. 물론 여성용은 요 길이가 조금 더 짧아요. 이 천이 폭이 더 작기 때문에 지름이. 예,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팔에 걸고 다니잖아요. 팔에 걸고 다니기에도 가볍고, 네, 딱 걸리고, 놓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킹스맨, 파스티 킹스맨 우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25만 5천원입니다. 진짜 저렴합니다. 구매하세요. 네, 이제 파소티 휴온과 인테리어를, 우산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제 매장이거든요. 매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현관이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그 뭐 손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딱 처음 대면하는 곳이 여긴데, 대면이랑 뭐 아무튼 보는 곳이 여긴데, 여기를 좀 어떤 누구도 딱 봤을 때 인상 깊었던 뭐 인테리어구나, 뭐 그런 걸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파소티 휴온과 파소티 우산 이렇게를 딱 놨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저게 그냥 구두주걱으로 보이진 않고, 일단 얘는, 그리고 우산은 우산으로 보이는데, 뭐 우산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보면,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매장을 이제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매장에 들어와서 구경을 이렇게 하면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산에 눈이 가거든요. 근데 뭐 보니까 손잡이가 예사롭지 않아요. 손잡이가 나무인데, 그것도 밤나무인 거는 어쨌든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원목이구나 이게, 뭐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파스티 각인도 있고, 여기도 원목이구나, 뭐 그런 것도 다 느껴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와, 이게 이렇게 보통 우산처럼 보여도 보통 우산은 아니구나,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 제품만으로도. 이 파소티라는 이게 없어도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까지 딱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보통 우산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겠죠. 뭐 이거 어디 우산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파스티 명품 우산이에요. 그러면 뭐 저도 매장에 뭐 뭔가 더 있는 것 같고, 그렇고, 그럼 이건 뭐지 해서 갔는데 구두 주걱인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저도 놀랐는데 처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조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얘를 여기서 빼기 전에는 몰라요, 구두 주걱인지.
그냥 뭐 어쨌든 근데 딱 빼니까 구두 주걱. 어쨌든 저는 인테리어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파소티 제품을. 뭐 CRF TV랑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CRF TV도 인테리어를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금 저는 북유럽 인테리어로, 북유럽 풍의 인테리어로 해놨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테리어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